나는 선교의 소명을 발견했다. 그것은 전율을 느끼게 하는 신비로운 발견은 아니었다. 사실 지상명령을 수행하라는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부르심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투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그분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기 원하신다. 그런 반영을 통해 사람들이 복음에 미끼를 물면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에게로 감아 올리신다. 여기 세상을 뒤흔드는 진리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그렇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다. 주위를 돌아보지 말라. 부르심을 받은 당사자는 바로 당신이다. 특별한 작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기다릴 필요도 사실 없다. 다음과 같은 명백한 말씀이 있는데 왜 특별한 음성이 필요할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승계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예수님의 계획은 증식이라는 단어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자신보다 더 위대한 세력을 세상에 남겨둘 계획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물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그런 계획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니. 내가 아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만일 우리가 그런 말을 했다면 당장 이단으로 몰릴 것이 틀림없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거나 더 큰 열정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신학자들은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우리의 일을 예수님의 일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일이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행하신 기적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회심이다. 회심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난다. 예수님은 5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통해 자신이 온전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또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통해 자신이 신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내가 주일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영원한 정죄에서 풀려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생을 보장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닉 립케는 최근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의 복음과는 기적적인 현상을 직접 목격했다는 러시아 신자들의 증언을 소개했다.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었고 사지가 마비된 사람들이 다시 걷게 되었다고 한다. 진정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신자들은 회심을 가리켜 말할 때만 기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왜일까? 그 이유는 아무리 놀라운 기적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행하시는 일에 비하면 그 빛이 바래기 때문이다. 죄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셈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기적들을 표징으로 일컬으셨다. 우리는 그런 표징이 가리키는 실제를 증언한다.
우리의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두 번째 이유는 사역의 범위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성령께서는 한 장소와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계셨다.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다. 우리 가운데 그분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에 두 장소에 동시에 계실 수는 없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모든 신자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사람을 낚는 일을 한다 해도 성령께서 큰 집단에 한 번에 영향을 미쳐 수백만 명의 신자를 증식하는 일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일하실 필요가 없었다. 한 장소를 선택해 그곳에 큰 무리를 모아놓고 영원히 말씀을 전하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 그분은 영구적인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실 필요도 없었다.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라도 큰 무리를 불러 모을 능력을 지니고 계셨다. 연기를 피워올리고 조명을 비추고 드럼을 치고 눈길을 끌 행사를 마련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셨다. 또한 예수님은 웅변력이 좋은 사람들에게 유창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임무를 맡기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의 전략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대부분 육체노동에 종사했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도 그들과 똑같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될 무렵 군중은 그분을 저버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속 자기를 믿으라고 간청하시지 않았다. 처음에 부른 열두 제자에게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셨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열두 제자에게 쏟아부어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다. 그분은 자신이 하늘로 돌아간 이후를 위해 그들을 훈련하셨고 그들에게 제자를 양육하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셨다. 바울이 훗날 디모데에게 말한 대로 예수님은 충실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들 역시 그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될 예정이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한 구절에 4대의 사람들,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바울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아나니아와 그를 지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베드로와 베드로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이 포함된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영적 계보를 한 사람씩 끝까지 추적해 올라가면 예수님에게 도달한다. 이것이 영적 증식의 원리이자 예수님께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다. 복음의 증식은 롤러코스터와 같지 않다. 롤러코스터를 타려면 겁이 날 정도로 긴 줄에 서기 전에 모든 사람이 키를 재야 한다. 나의 막내 아들은 마침내 장애 요인을 대부분 극복할 만큼 키가 컸다. 하지만 롤러코스터 기사는 그를 작은 발판 위에 올려놓고 누나들과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려면 1cm가 더 자라야 한다고 말했다. 녀석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복음의 증식을 위한 전략은 롤러코스터와 다르다. 복음의 증식은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그리스도인이나 전도의 은사를 받은 특별한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복음의 증식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것이다.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선교사는 영적 엘리트를 가리키는 신성하면서도 두려운 칭호였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영웅으로 생각했고 그들에 관한 슬라이드 영상을 보고 경이로워하며 그들의 사역을 위해 헌금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다.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문화권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폄훼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임무다. 그런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만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일컫는다 해도 나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뭄바이에 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과 재능을 투자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선교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을 받고 나서 수년이 지난 후에 따로 주어지는 소명이 아니다.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특수 임무도 아니다. 그것은 구원의 부르심에 이미 포함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셨던 소명은 기도할 때 특별한 감동을 느끼는 사람들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상 명령을 수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이다. 사도행전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신념이 복음을 대초원에 일어난 들불처럼 번지게 만들었다. 누가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복음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 사도들과 전임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고 증언했다. 예를 들어 그는 복음이 처음에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갔을 때 사도들 중 누구의 개입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초의 국제 선교 여행이 빌립이라는 평신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성령께서 그를 사막으로 가라고 지시하셨다. 그는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정부 관리를 만났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기록된 선교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아닌 몇몇 형제들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였다. 누가는 그들의 이름을 굳이 밝히려고 하지도 않았다. 아마도 이름을 밝혀봤자 그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에 평신도였던 아볼로가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로마에 교회를 세웠다. 그들은 공식적인 선교 여행을 통해 로마에 가지 않았다. 일과 생활 때문에 그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제자들을 양육했고 교회를 개척했다. 교회 사학자 스티븐 니일은 이렇게 말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초기 선교사들의 익명성이다. 누가는 기초를 놓은 개척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다. 위대한 교회 가운데 사도들이 설립한 교회는 거의 없다.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조직화했을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최초 설립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사도행전은 물론 교회사 전반에 걸쳐 평범한 신자들이 복음 운동에 앞장섰던 것으로 나타난다. 초기 교회 개척 운동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움이 한층 더 커진다. 1세기에 설립된 세 교회, 안디옥,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 위대한 교회들 가운데 사도들에 의해 설립된 교회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런 교회들의 설립에 사도들의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은 약간 유머러스한 측면이 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해보자. 사도행전 후반부는 모두 그에 대한 기록이다. 그의 소원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일곱 번이나 난파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독사에게 물리는 고초까지 겪었다. 그가 두들겨 맞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간신히 로마에 도착했을 때 누가 그를 맞이했는가? 다름 아닌 형제들이었다. 바울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말했다. 바울이 여러 달 동안 혹독한 바다 여행을 마치고 지금의 이탈리아에 도착했다고 가정해보자. 눈을 들어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적힌 푯말과 풍선을 손에 들고 부두가에 서 있었다. 그들은 바울 선생님 여기에요. 당신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사히 도착해서 기쁩니다. 이번 주에 우리와 함께 가정교회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설교를 해주세요. 우리 로마인들을 위해 책도 한 권 써주시고요. 라고 말했다. 아마도 로마까지의 경주에서 진 것을 바울보다 더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복음의 증식은 매번 승리를 거둔다. 사도와 같이 모든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뛰어난 인물 한 사람에게 모든 기대를 거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나은 전략이다.